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 음원 줄 세우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원 차트에서 쭉 임영웅 씨 노래로만 줄 세우기가 가능한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요즘 삼다수의 판매 랭킹도 바꾸고 있다고 하네요.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삼다수 광고 모델이 되고 나서 삼다수에도 임영웅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다수를 클릭하시면 이 광동제약에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삼다수를 직영 스토어가 있습니다. 광동제약의 첫 화면에 들어가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생수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베스트를 딱 눌러보시면 실시간 일간, 주간, 월간 랭킹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1위부터 몇 위까지예요? 와, 24위까지 다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된 삼다수입니다. 뭐 무라벨 2리터 12개, 무라벨 500ml 40개, 본사 직영 삼다수 2리터, 그러니까 24개 페트병, 그리고 무라벨 2리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위부터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 10시 13분이거든요. 비타500 나오기 전까지 24위까지가 다 임영웅 씨가 광고하는 삼다수입니다. 야, 진짜 영웅시대 팬분들 대단하십니다. 일간도요, 제가 쭉 내려보니까 10위까지가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된 삼다수고요. 중간에 비타500 하나 있고 쭉 내리다 보면 하나 있고 또 21위까지 삼다수입니다. 예, 실시간도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주간 볼까요? 주간, 네, 주간 랭킹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야, 월간 볼까요? 월간, 월간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지난주에 티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월간 랭킹 1위가 임영웅 씨가 모델인 삼다수입니다. 월간 랭킹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간에 아이스 웨일이라고 하는 음료가 있고 전부 다 임영웅 씨가 모델이 된 삼다수가 1위부터 10위 종류별로 무라벨, 유라벨, 500ml, 그 다음에 330ml, 2L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삼다수가 지금 랭킹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히트 상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타500이 바로 광동제약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니까 산산수와 탄산음료도 있고 비타500, 선키스트 굉장히 종류별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광고하는 삼다수가 지금 실시간, 주간, 월간 랭킹 1위부터를 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효과이고 영웅시대의 파워입니다. 놀랍습니다. 광고가 공개되는 21일 오전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쿠폰 혜택과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데 알림받기를 삼다수 알림받기를 하시면 500원 할인 쿠폰, 그 다음에 음료 알림받기를 하시면 1,000원의 할인 쿠폰이 진행이 되고요. 임영웅 씨가 삼다수의 새 모델이 됐다는 것을 기념해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제주 삼다수가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함께한 신규 광고, 2024년의 신규 광고를 21일 공개합니다. 이번에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담기게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품질 관리 스토리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제주 삼다수만의 우수한 품질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아낌없는 투자로 믿을 수 있는 물을 완성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도 믿고 마시는 물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티저에 이어서 본편에 등장한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제주 삼다수가 땅을 샀답니다. 왜? 최상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와, 취수원 주변에 땅을 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 삼다수는 수원지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고 잠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취수원 주변에 축구장 100개 규모. 설명도 축구장 100개 규모네요. 예.
71만 6668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23군데다가 토양 관측망을 포함해서 총 106개의 관측망을 통해 미래 오염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열릴 때 보면 네이버에 제주 삼다수를 검색하면 임영웅 씨 얼굴과 함께 홈페이지 이렇게 링크가 뜨잖아요. 거기에 봐도 땅을 샀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임영웅 씨가 등장하는 이 광고 영상은 21일부터 TV를 비롯해서 제주 삼다수 SNS, 유튜브, 옥외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 삼다수가 유튜브들을 통해서 디지털 영상 광고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뭘까요? 제주 삼다수의 디지털 영상 광고 시리즈면 유튜브에만 올라오는 특별한 영상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TBCF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티저 영상에 제주 삼다수만 마시게 됐다. 임영웅 씨가 그런 멘트를 했잖아요. 본편 광고는 이유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믿고 마시는 물이 되기 위한 제주 삼다수의 완벽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생수란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제주 삼다수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는 소감을 밝혔고 제주 삼다수 한 병에 담긴 노력과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삼다수가 2023년에 생수시장에서 40.3%의 점유율을 기록한 1등 생수인데요. 국민생수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품질관리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주 삼다수의 새로운 모델 아티스트 임영웅 씨를 환영하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제주 삼다수의 공통점은 미음 이응이다 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3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으로 10,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3월 26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3월 29일 금요일, 3월 29일 금요일 해당 게시물 댓글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밑에 답을 다 쓰셨어요. 답을 이미 다 쓰셨어요. 저도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힌트 첫 번째, 믿고 마시는 넘버원 생수 제주 삼다수. 힌트 두 번째, 믿고 듣는 가수 임영웅입니다. 예, 믿, 여기에 답이 있죠? 믿음, 예. 공통점이 무엇일까? 답을 맞추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 본편 광고가 공개되고 나면 또 다른 이벤트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정말 재밌네요. 물도 매진시키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예.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제주 삼다수 모델이 되면서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삼성에 블루투스 이어폰 버즈 있잖아요. 버즈 케이스 중에 삼다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멀리서 보면 그냥 삼다수 그 병 같아요. 되게 조그만 병.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버즈라고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입니다. 삼성의 그 갤럭시 버즈2에 삼다수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시는 분이 계셨고 해피라떼님은 어제 그 삼다수 생수 미니어처가 있더라고요. 그 미니어처를 사셨는데 사고 나서 조금 더 주문해야겠다 하셔서 재주문을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주문 폭주라고. 열흘쯤 걸린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주문 폭주인지 아냐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모른다고 해서 해피라떼님께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CF 모델이 돼서 그렇다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양말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케이스, 미니어처까지. 아, 지난번에 스누피 컵도 있었죠? 혹시 스누피 컵 다들 받으셨나요? 부산 콘서트 직후에 주문하셨어도 아마 지금쯤이면 도착했을 것 같은데 별걸 다 매진시키는 완판남 아티스트 임영웅 씨입니다. 매일매일 임영웅 씨에게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